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건설업종인데요. 사실 건설업종이 국내 부동산 경기 침체로 전반적으로 주가 흐름은 좋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해외 수주를 기대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좀 차별화되는 전략이 필요한 그런 섹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주요 포인트 및 현황부터 말씀드리면 올해 1분기까지는 사실 그 새로운 정권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많이 상승했었습니다. 업종 지수도 최고가를 기록한 이후에 그 이후에는 뭐 지속적으로 하락해서 고점 대비 한 38% 이상 좀 하락한 상태인데요. 뭐 가장 큰 원인은 하락의 큰 원인은 지수 하락에 동참했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국내적으로 보면 금리 인상에 따른 그런 부동산 경기 하락이 좀 진행된 면이 있고요. 또 해외에서도 고유가에도 불구하고 기대했던 큰 수준은 크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뭐 주택 부분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지금 위축된 상태에서 리스크를 관리해야 되는 구간으로 좀 진입했는 쪽으로 보고 있는데요. 8월까지 민간 주택 수주는 아직까지는 뭐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이제는 그 실제 가격과 분양가 가격 간의 괴리가 좁혀들므로 인해서 미분양이 좀 증가하고 있는 것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부동산 경기는 당분간 수축 국면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그 시멘트를 제외하여 원자재 가격이 다시 하향 안정화됨으로써 좀 긍정적인 그런 비용 관련해서는 긍정적이다 볼 수 있는데 시멘트 같은 경우는 원재료 중에 하나인 유연탄 가격이 아직도 높은 수준이 있는데 그래서 하락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유연탄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한다면 향후 시멘트 업종 내 종목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수익성 등이 크게 개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석탄가를 잘 보고 계시다가 석탄가가 내려가는 모습이 발견된다면 저는 시멘트 업종의 종목들을 강력하게 좀 매수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건설업종에서 들어와서 해외 수지 같은 경우는 9월 중순까지 전년 대비 한 26% 증가했는데 사실 기록은 좋았는데 대형 건설사의 경우에는 목표 수주액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수주가 부진했던 원인은 중동 지역의 그런 인플레이션과 정치적인 요인이 좀 맞물리면서 이렇게 나타났는데 그렇지만 4분기부터는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 오늘 이제 OPEC 플러스 회의가 열리는데 여기서 이제 감산 결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북반기가 이제 계절적인 성수기인 겨울철로 들어가는 관계로 난방 수요 급증에 따라서 지금 오일 가격은 배럴당 100달러 이상으로 갈 것으로 지금 전망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요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수급적으로 보면 9월 이후에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한 2조 1000억 원 순매도했는데 그중에서 7개 업종은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건설업종인데 건설업종은 845억 원을 9월 1일부터 지금까지 순매수를 해서 순매수 4위 업종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운수장비, 화학, 운수창고, 유통, 비금속 강물, 그다음에 의료정밀 순으로 순매수하였다는 것도 좀 참조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형 건설사 밸류에이션 수준이 지금 5개월 하단 평균 수준으로 부담이 없는 상태라는 점도 긍정적인데요. 따라서 향후 해외 수준 모멘텀이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지속적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초카에는 이 건설 섹터를 보자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그 안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삼성 엔지니어링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삼성 엔지니어링은 국내 대표 EPC 업체. 그러니까 EPC라고 하면 설계, 조달, 시공을 그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건설사라서 매출은 삼성그룹 그 캡티브 수요인 비화공 사업과 화공 사업인 그 해외 플랜트 사업. 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매출 비중은 약 절반 수준인데 이 기여도는 비화공 쪽에서 좀 더 많이 나오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3분기 지금 영업이익 예상이 전년 대비 9.3% 증가하고 4분기는 37.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사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글로벌 EPC 업체들의 수익성이 좀 악화된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 엔지니어링은 선별적인 수주 전략과 원가 관리 역량을 발휘해서 안정적인 수익이 창출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올해 지금 수주가 누적으로 4조 9천억 정도를 달성했는데 목표액의 약 65%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비화공 부분에서는 목표액을 거의 달성했는데 화공 부분에서는 목표의 45%밖에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말이 되면 누적 수주는 목표치를 10% 이상 초과할 것으로 지금 기대하고 있는데요. 특히 그 4분기에 중등발
대형 프로젝트 수주가 기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중에서 아람코가 진행하는 샤힌 프로젝트에서 20억 불, 그리고 카타르 라스라판에서 15억 불 수주가 좀 유력한 그런 상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수급적으로 보면 9월 이후에 외국인이 지금 기관과 함께 동시 순매수가 진행 중인데요. 외국인이 지금 한 174억 원 누적 순매수했고 기관이 375억 순매수가 진행 중입니다. 기술적으로도 지금 중기 추세가 지난주에 상승 전환이 확인된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그런 매수세 유입이 가능한 구간으로 지금 진입했다는 점도 상당히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일단 4분기 수주 모멘텀이 지금 건설업 중에서는 가장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가는 좀 하방이 상대적으로 견조할 것으로 기대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격 전략은 목표가는 26,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1,6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수주와 관련된 강력한 모멘텀이 있다라는 부분 전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영재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